오빠, 나 조만간 별알이 한번 다녀올까 해. 뭐 별알이? 우리 아버지도 천산화 개발을 별알이에서 하셨잖아. 그곳에 가면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.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태풍이 말로는 광희장이 천산화 때문에 널더 주시하는 모양이야. 천산화 연구에 대한 경계심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같아. 몰래 연구하는 걸 들키면 아마 광희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왜 그렇게까지 천산화를 막는 거지?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. 지금은 위험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먼저야. 조심하면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. 아유, 하여튼 고집은 어쩔 수 없다니까. 대신 별알이는 꼭 나랑 같이 가. 위험하게 혼자 가지 말고, 알았지? 알았어. 마대구니가 별하리에 나타났다고? 네. 별하리 김경희 연락이니 확실합니다. 아무래도 천산화 서류를 찾는 것 같답니다. 하! 그게 지 목숨에 동아줄인 줄 아나, 아버지. 어떻게 할까요? 다시 찾아오면은 붙잡아두라고 해. 뭐 지발로 터치에 들어와 준다면야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. 자식.